무엇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사회적 재난, 즉 사람 감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가축질병,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기 대응 단계 모두 심각 단계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회 또 국가 안보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제목은 글로벌 보건 안보와 대비 방향, 그중에서 이제 일부 바이러스 대응 체계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순서는 뭐 서론, 그리고 글로벌 보건 안보,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 재난 분석과 대비 전략, 그리고 결론 순이 되겠습니다. 마침 오늘 상황을 보니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확진 환자가 전 세계에 8만 2천 명이 넘었고 사망 환자도 이제 2,800여 명이 넘었습니다. 42개국으로 현재 전파된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주제가 보건과 국가 안보인데, 일반적으로 보건이 국가 안보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을 영어로 하면 헬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개인 위생 수준 정도로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데, 또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국가 안보, 내셔널 시큐리티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었으면 공감이 가지 않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분이 제3인류라는 책에 보면 사망자로 본 전쟁 탑 11이 나옵니다. 그 중에 1위가 제2차 세계대전 6,500만 명이고 5위가 약 한 한국전쟁 280만 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역사 속의 전염병이라는 책에는 전염병, 즉 세균과 바이러스가 죽인 사망자가 전쟁 사망자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14세기에 유럽의 패스트가 7,500만 명, 또 1918년도 스페인 독감이 이제 5천만 명 등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계 보건기구 WHO가 건강과 보건을 정의하기를 단순히 이제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은 상태뿐만이 아니라 신체적, 또 정신적, 사회적으로 이제 완전한 안녕한 상태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1946년도에 창설된 WHO 보건 헌장에 명시된 내용으로 현재까지 건강 및 보건의 국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중 보건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제 퍼블릭 헬스라는 말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 예방 의학적 활동인데, 1920년도에 윈슬로우라는 분은 공중보건이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이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또 생명을 연장하는 육체적인 활동, 또 정신적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예술이다, 그리고 과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속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 그 원장님이셨던 양재무 원장님이 이제 우리나라의 공중보건학의 이제 이런 창시자인데,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건 소이다, 작은 의사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치료하는 건 중의다, 근데 나라를 치료하는, 국가를 치료하는 거는 이제 대의다. 그래서 공중보건의 중요성을 이러한 이제 정의를 통해서 끌어내서 이제 그 활동을 하셨고, 또 보건대학원들을 만들어가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은 보건대학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3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제 폐익이란 말이 나옵니다. 세계 공중보건 비상사태 이런 말을 우리가 이제 최근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시초가 이제 2003년도에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WHO가 이제 그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21세기에 최초로 국제보건 규약에 근거해서 국제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이제 퍼블릭 헬스 이머전시를 선포합니다. 그러고서 2005년도에 그것을 대대적으로 이제 보완을 했습니다. 이제 국제보건 규약이라는 인터내셔널 헬스 레귤레이션을. 그래서 그거를 보완해서 이제 3판이 나왔는데, IHR 우리가 2005라고 계속 쓰는 이유가 그때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했던 겁니다. 퍼블릭 헬스 이머전시가
인터내셔널 컨선이 된다. 그래서 이제 약자로는 이제 PHEIC 그래서 페이크 상태가 이제 선포가 돼서 전 세계 해외여행이나 또 이런 감염원들이 사람인데 많이 여행하고 돌아다니면서 퍼질 때 이런 거를 이제 규제도 하고 또 이런 무역도 좀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최초의 이제 국제법적인 성격을 띈 그러한 이제 이 IHR 또 거기에 기반해서 이제 공중보건 비상센터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선포된 게 이제 여섯 번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후로.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2009년도에 신종플루, 두 번째가 이제 2014년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에볼라는 사실은 1972년도에 발생해서 그 당시 자이레 콩고 그 강 이름이 이제 에볼라입니다. 그래서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발생하고 또 창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폴리오, 지카, 또 다시 작년 7월경에 에볼라가 이제 국제보건 비상사태가 이렇게 선포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마 1월 31일 우리나라에서 그 뉴스에 나오게 됐는데 이 모든 게 다 바이러스로 인한 것입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사스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재난 이외에도 2001년도에는 9.11 테러 이후에 탄저균 우편 테러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마침 이 당시에 이제 마침 뉴욕 유엔본부 국제공무원으로 파견을 나가 있어서 근무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탈출도 하고 이랬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 지역에 이제 22명에게 이런 이제 우편으로 탄저 가루가, 백색 가루가 이제 전파됐고, 그 중에 이제 호흡기 탄저가 이제 11명에게 배달이 됐는데, 그 중에 5명이 이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우수한 의료 환경에서 치료를 했음에도 5명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게 다 이제 1g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테러와 또 피해가 생겼는데 실제 피해 현황은 약 한 3만 명이 이제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자세히 깊이 들어가면은 한 명이 치료받을 때 한 병 정도 됩니다. 100, 한 20병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지금 우리가 보시는 사재기 파동 같은 게 그 당시에도 이제 있었는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빌딩을 제독했는데 미화 3.2억 불, 즉 한 4천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는 미화 10억 불, 약 한 1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이제 글로벌 보건 안보라는 이제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9.11 때, 테러 때, 그리고 2003년 사스, 그러면서 이제 많이 보완을 해서 2007년도에는 WHO 사무총장이 이런 고위험 병원체가 자연 발생 또는 실험실에서 이제 사고 그리고 테러로 확산되는 걸 방지하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더 안전한 미래 21세기 글로벌 공중보건 안보라는 이제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보건을 안보의 개념으로 이렇게 직시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의 결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 신종 바이러스, 이머징이나 또는 퇴치된 두창, 천연두 바이러스 등이, 그런 데 대한 강조도 이제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창은, 천연두는 잘 아시는 것처럼 1979년에 이제 전 세계에서 퇴치를 했지만, 오히려 지금 보면은 몇십 년이 지나면 면역력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후세들은 면역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진들도 이 천연두를 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창 바이러스를 진단하고 이런 치료할 수 있는 의료인들이 이제 없을 것을 우려를 이 당시에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 뒤에 다시 나오는 걸 리이머징 이런 인펙셔스 디지즈라고 하는데 이제 이러한 바이러스들에 대한 대비를 이제 강조를 하게 됐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이제 GHSA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종 감염병 또 생물 테러 등이 이제 글로벌 보건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글로벌 헬스 시큐리티 어젠다라는 국제 공조 체제가 2014년 2월에 공식 출범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에 의장국이 되어서 2차 국제 회의를 주관했습니다. 그때 서울 안보 대화 하면서 이제 같이
그거를 개최를 했고 많은 국제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앞으로의 대비 방향을 논의를 했고 이때 이제 우리가 서울 선언문이다 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제 글로벌 보건 안보를 국가 지도자급 이슈로 이렇게 다루자 했던 내용입니다. 6페이지의 가버넌스를 보게 되면 제가 보건대학원에서 이제 GHSA 강의도 하고 하니까 가끔 질문을 합니다. 이제 GHSA가 이제 국제 기구냐? 답은 이제 아니다입니다. 아직 국제 공조 체제 이런 수준입니다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그동안에 했던 거를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 감염병이 생겨서 확산이 돼가지고 그것이 테러로 또 전쟁 무기로까지 가게 되면 이러한 생태계의 그 가버넌스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한번 이 그림 하나로 이제 표시를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밑에 보면 엔데믹으로부터 해서 이게 이제 아웃브레이크, 뭐 에피데믹, 팬데믹 해서 이제 풍토병이 또는 이제 감염병이 발생을 갑자기 이제 하게 되고 그것이 갑자기 이제 확산되면서 이제 지역 국가로 확산되고 또 그게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그런 예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말라리아부터 뭐 콜레라, 그 다음에 지카나 에볼라가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패스트나 스페니시 이런 플루나 인플루엔자나 HIV, 그다음에 사스, 신종플루 이렇게 이제 확산되게 되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자연 발생적인 겁니다. 근데 이제 좌측을 보시면 이게 의도적으로 사고로 생겼거나 테러로 일어났거나 또 이것이 전쟁이 될 때 생물 무기로 만약 공격을 했을 때는 이제 커지게 되는데 이런 것을 점점 이게 커지는 그래프가 우리가 이제 오늘도 뉴스에 보면 우리 사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가장 빨리 우리가 이제 조기에 식별도 하고 그 다음에 인지를 해서 빨리 차단하는 노력이 이제 필요한데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기구들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되겠고 국제보건규약에 의해서 또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나중에 무기로 해서 확산될 경우에는 이제 외교부에서 관할하는 BWC 생물무기 금지 협정이 되고 또 유엔 안보리 결정에 따라서 이제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또 이제 통제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 가버넌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러한 최근에 사스부터 신종플루 이러한 그 국제보건 비상사태를 보면서 특히 에볼라를 보면서 야 이거는 WHO나 BWC 간에 너무나 간격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국제 공조 체제를 만들어서 사전에 우리의 역량을 좀 강화하기도 하고 공동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악셀러레이터 역할을 하려고 아마 생겼다 이렇게 보통 말을 많이 이제 합니다. 7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그래서 서울 선언문이라고 우리가 이제 했는데 주로 뼈대가 되는 3개 분야 예방 또 어떻게 빨리 탐지하냐 그 다음에 어떻게 신속하게 대응하느냐 거기에 대한 11개 뼈대가 되는 골간이 되는 그 항목들을 만들어서 액션 플랜을 우리가 만들어서 액션 패키지로 만든 게 이제 서울 선언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출범할 때 이걸 만들었지만 이거를 가지고 이제 공식 선언한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이런 모멘텀을 우리가 활용하면서 발전시켜 나가게 되면 다양한 생태계가 함께 발전하는 국가 어떤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는 항생제 내성 대응인데 이거는 항생제 사용이 우리나라가 매우 높습니다. OECD 평균 국가 중에서도 한 2위. 그래서 20% 감소, 상기도 감염은 뭐 50%를 감소하는 게 이제 국가 목표인데 이런 것부터 해서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이제 박재학 교수님이 이제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실 텐데 그런 사항들 그리고 이제 우리 정성대 박사님이 생물 안전이나 이런 바이오 시큐리티 분야도 다루실 건데 그런 부분 그리고 예방접종, 실시간 감시 이런 것들이 해서 11개 분야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다음 8에서 1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 G 리포트라 그래서
3개 분야, 그 다음에 11개 패키지,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19개 과학기술 영역으로 나눠서 48개의 그 점검 항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이런 평가도 하고 대비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매우 이제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보건과 의학은 근거 기반 과학이기 때문에 에비던스 베이스드 디시전을 하기 때문에 이런 툴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나 국방부, 아울러 이제 군사문제연구원도 이런 분야에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국제사회를 좀 주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11페이지에 이제 G리포트 그 항목을 쭉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쭉 요약을 해봤습니다. 48개. 그 현재 한 60여 개 되는 나라들이 다 한번 이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약점들을 또 강점들을 이해하고 서로 협력할 부분, 서로 보완할 부분들을 이제 찾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7년도에 평가를 받아서 이제 뭐 최우수는 아니지만 우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량화해서 이거를 과학적으로 이렇게 수치화했습니다. 마침 이걸 가지고 현재 우리가 이제 지금 뉴스를 보면서 코로나에 뭐 대응이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됐다 하는 거를 볼 때 여기를 한번 연관을 시켜보게 되면 우리가 이때 당시에 약점들을 좀 보완했다면 현재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이제 맨 오른쪽 지표 중에 5점 만점인데요. 3점짜리가 있습니다. 3.5, 3.6. 그게 뭐냐면 이제 특히 그 위기소통인데 과연 위기소통을 이 당시에 우리 외부의 시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은 이 위기소통에 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의약품을 지원하거나 이런 자원의 비축이나 이런 문제 또 보건의료인력을 파견하고 이럴 때 어떤 문제점들을 그때 보아서 이런 점들을 좀 보완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그리고 이제 이것도 부족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프로젝트로 이제 미국의 존스 허킨스에서 그 주도했고 또 빌 게이츠 재단에서 후원해서 작년 10월 달에 이 글로벌 헬스 시큐리티 인덱스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가 맨 왼쪽에 보시면 9위 전 세계 195개국입니다. 195개국 중에 약 한 9등을 한 겁니다. 상당히 어떤 뭐 상위국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화살표로 쭉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은 걸 보면 분야별로는 이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부분도 좀 있습니다. 미국이 1등이고 영국이 2위,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 태국, 스웨덴, 덴마크 이런 순위됩니다. 뭐 독일, 프랑스보다는 우리가 이제 앞섰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중국이 51위, 북한이 193위. 북한은 사실은 우리가 뭐 생물 무기가 있는 걸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지만 평균 점수를 보게 되면 100점 만점 중에 전 세계가 40.2점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해도 지금 세계 여행이, 해외여행이 2017년 말 기준으로 한 13억 명이 이렇게 해외여행을 다니고 하기 때문에 전 세계 감염병이 가장 먼 곳에서 우리 지금 이곳에까지 오는 시간이 36시간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또 확인을 했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글로벌 헬스 GHS 인덱스 우리나라 자세한 현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70.2점을 우리가 이제 받았는데 우리가 부등을 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이 갭 30이 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고 6개 우리가 이제 그 영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프리벤션, 디텍션, 리스판드, 그다음에 이제 헬스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규정, 그다음에 위험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자세한 건 밑에 그 표에 나와 있는데 특이한 거는 이제 아까도 그래프에서 본 맨 아래로 떨어진 게 뭐였냐면 리스크 분야입니다. 그 중에서 한국의 그 보건의료 인력 수준이나 역량은 세계 최고인데
정부의 효과성 또 정치적 역량을 체크하는 정치 리스크 항목에는 남미, 우루과이가 25위인데 그보다 더 떨어지는 27위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 리스크는 그 의술이 아니라 정치에 기인한다 이제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15페이지 연도별 우리가 이제 감염병 발생 추이를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는 이제 감염병의 발생 총량은 획기적으로 감소했지만 이런 신종 감염병이 출현하고 그래서 이제 방역도 목표가 유행 억제에서 퇴치로 전환되면서 감염병 예방에 이제 공중 보건 또 사회 경제적 중요성이 이제 증가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해외 유입 감염병이 증가되는 것을 이제 그래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9년 해외 유입 법정 감염병 신고 건수가 이제 725건인데 전년도 비해서 21%가 이제 증가했고 매년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7페이지 원헬스 개념입니다. 북유에서는 전체 감염병의 약 60% 이상이 인수 공통 감염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20세기 이후에 발생한 신종 감염병 75% 이상이 야생동물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람, 동물 환경의 통합적 접근법인 원헬스 개념 전략을 적용할 때에는 인수공통 감염병 통제 비용을 90% 이렇게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반려동물 가구도 17%에서 2017년 28%로 증가했고 유기동물도 2017년 기준에서 10만 마리로 증가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에서 20페이지는 금년도 1월 1일부로 마침 질병관리본부는 이제 효율적 대처를 하기 위해서 법정 감염병의 그 체계를 1군에서 5군, 지정 감염병 이렇게 6가지 카테고리를 4개의 카테고리로 1급부터 4급으로 심각도와 전파력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바꿨습니다. 바꾼 내용이 이제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에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 이제 1급 중에 이제 그 전체 18종 중에 34종이 이제 40%가 이제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1급 감염병은 한 70%가 이제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제 2020년 2월 기준도 세계보건기구는 지금 전 세계에 2개의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현재 선포해 놓은 그런 상태라는 것도 현재 굉장히 우리가 심각한 게 있지만 사실은 이거 전문가들, 안보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남들은 이제 하나에만 초점 맞춰서 우리가 이거 하기도 바쁘고 지금 지자체 단체장이 눈물 흘리고 하는 그런 이제 굉장히 심각한 사태지만 하나는 지금 더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는 생각해야 돼서 1년 안에 비축량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국가 지도자들이 정말 힘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3페이지에는 이제 유전적 연관성 아까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그 유전적 그 연관성을 보니까 이제 박쥐 유래 사스 그 유사 코로나 바이러스 와 이제 거의 가장 높은 상동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에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3개가 있었는데 비교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확진 환자 사망률이 중국에서는 한 3.5% 코로나 19 같은 경우에 중국 외에는 현재 1.5%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1% 미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5페이지 바이러스 그러면 대비하는 전략을 어떻게 봤냐면 사실 여러 가지 전략을 짤 때 방법이 있지만 저는 일단은 우리가 사스와 그 다음에 메르스 백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조사를 해놨는데 이거 여기에 나와 있는 교훈들이 과연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지켜졌는지 그 갭을 보고 일단 거기서 출발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보고 두 번째는 현재 언론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몇 가지 좀 시사점이 있는 것들을 전략에 한번 고려를 해보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봤습니다. 사스의 교훈은
우리가 2003년도를 경험하고 나서 질병관리본부를 이제 창설하게 됩니다. 94명을 이제 증원을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소잃고 외양간을 고친 겁니다. 그리고 생물테러 대응과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사실은 지금 작년에 우리나라는 오히려 생물테러 대응과를 해체했습니다. 이게 이제 워낙 해야 될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위기대응 총괄과 생물테러 대응과를 통폐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생물테러 대응에 대한 거는 이제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 개편이 예산이나 인력 제한에 따른 조치이겠지만 면밀한 검토 후에 반드시 개선해야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또 다른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다고 봅니다. 36페이지에서 37페이지에 보면 메르스 교훈입니다. 이제 주로 메르스 백서를 보시면 그 당시에 했던 내용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그 교훈 이후에 이제 2015년 9월 1일자로 이제 국가 방역 체계 개편을 일부 했습니다. 점점 가면서 동력이 이제 잃어 떨어지게 되는데요. 현재 그 24시간 운영하는 신종 감염병 이런 그 EOC라고 Emergency Operation Center를 만든다든지 또 이런 것들은 이제 됐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이제 점점점 아마 이제 그 이행을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무엇이 메르스 이후에 반영되지 않았는지 이거는 현재 우리가 지금 이 사스 코로나 19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7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 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현재는 어떤 함의가 있는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예시로 대한의사협회의 발표문을 갖다 제가 이제 소개를 이제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의사협회에 있는 분 중에 요즘 최지욱 교수님이라고 이제 그 과학기반 검증하에 이제 그 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인데 문자로 한번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정부에 권고나 자문하러 갈 때 이번엔 빠졌는데 사스나 메르스 때도 빠졌냐 물어봤더니 이제 그렇지는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어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것이 이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대응은 일관성 있게 좀 미래를 보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탁상호 박사가 이제 바이오 서베일런스 포털에 대한 그런 강조를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미국에서 활동을 하다 오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대에서 이제 이런 생물 감시 포털을 이제 한국형 개발을 이제 하고 계신 분인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013년도에 국방부가 이 프로젝트를 한미 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시도를 했다가 또 이제 중단된 그런 상태인데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고려대학교 이제 송대섭 교수가 바이러스 전문가이신데 이분은 앞으로 이 바이러스가 이제 정성태 박사님 말씀하시겠지만 계속 변이를 하거나 이런 이제 앞으로 미래에 다가오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를 말씀하셨고 대구시에 대한 대비 실태가 사실은 사진 또는 그 당시에 그 여러 가지 그 언론에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은 점들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자원의 비축을 지도자들이 미리미리 어떤 부분을 해와야 되는지 요즘 뭐 체온계니 마스크니 기본적인 것조차도 또 주요 항생제라든지 주요 어떤 이런 그 원자재 부자재를 대부분 중국에 우리가 의존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디에 갭이 있는지를 다 알고 이번에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이런 거를 빨리 우리가 이제 그 회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40페이지부터 41페이지 결론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이제 강조를 드리면 첫 번째는 글로벌 보건안보 이것도 뭐 이해십니다. 어떤 특별법이 있어야 되겠다. 현재는 감염병 예방법으로는 우리가 아까도 소개드렸지만 법정 감염병이 86종입니다. 고위험 병원체가 35종입니다.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또 다가오는 것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감염병 예방법에 한 줄, 두 줄 넣어가지고 해서는 효율적인 또는 결정적 대비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런 법을 통해서 우리가 국가 안보 전문가들이시니까 일선부터 점점 약화를 시킨 적을 이제 싸우는 이 질병관리본부장이 계속 그것을 싸웠을 때 매번 승리할 수 있듯이 이런 주변 생태계들을 만드는데 일단 법이 있어서 시스템화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의 대표적인 예인데 9.11 테러 그 이후에 공중보건특별법이라든지 바이오 테러리즘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서 굉장히 그 과학적으로 지금도 대처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인력 양성인데 전문 대학원 설립이 필요하지 않나, 국방 대학원. 근데 이거는 사실은 3차 대전은 바이러스 전쟁이다라고 이제 예측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군사 문제 연구원이 중심이 돼서 예를 들면 이 전문 대학원도 이런 그 보건 안보에 대한 대학원을 만들어서 뭐 북한 대학원 이런 특성화 대학원을 만들어서 인력 양성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다섯 번째 이제 국가 비축물자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산업 동원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미국은 이제 SNS Strategic National Stockpiling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걸 운영을 하고 연습을 합니다. 모든 주가. 우리는 과연 이게 정말로 우리 비축물자 한 아이템을 두고 한번 그걸 모의 실험을 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체온계다, 소독제다, 어디서 막혔는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거 법이 없으면 그것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재난법이나 매뉴얼 있지만, 매뉴얼대로 실제로 되려면 자원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